여러분 안녕하세요. 송정희 전장면입니다. 지금 저는 해수욕장에서 송정희 해수욕장에서 지금 연낚시를 하고 있습니다. 연낚시. 자, 여러분들께 좀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, 요 밑에 보면은 지금 50mm 빨프에다가 지금 낚싯대 꽂아놓은 거 보이시죠? 자, 낚싯대 꽂아놓은 데서 여러분들 울러 좀 보여드릴게요. 여러분들 울러 좀 보여드리겠습니다. 바로 이렇게 오늘 바람이 진짜 너무 없습니다. 저거 내 삼각대를 치워놓고 혼자서 해야 되거든요. 혼자서 뭐 여러 가지로 떼어봐야, 여는 날려봐야 되거든요. 그런데 지금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 지금 바람이 너무 없습니다. 바다 쪽으로, 바다 물 쪽으로 바람을 불어주면 되는데 지금 바다에서 동네 쪽으로 마실 쪽으로 지금 바람이 불고 흔들리고 있죠. 그렇죠, 여러분들. 자, 이렇게 보면은, 자, 다시 이렇게 좀 보여드리겠습니다. 여기 바람이 너무 없은 게네. 지금 제가 재미가 없습니다. 제가 이렇게 바다에서 바다 쪽으로 불면은, 진짜 너무 재미가 있습니다. 여러분들. 물에 딱 빠지잖아요. 그러면은, 막 감아주면 물에 또 오르기도 하고 그렇거든요. 물에 빠진 거. 그래, 한 몇 분 하다가 보면 연이 작살나겠죠. 연만. 낚싯대를 가만히 있어도, 예. 자, 여러분들, 한번 보십시오. 이거 지금 내가 나오면서, 지금 이거 연을 날려야 되거든요. 잘 올라가죠, 여러분들. 다음에 바람 좀 많이 불 때 방송을 한번, 실방을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, 여러분들. 오늘은 녹화 방송입니다. 네, 혼자서 띄우고 그래 해야 되는데, 자, 여러분들 밑에 이런 낚싯대에 저 50mm 파이프에다가 저래 걸어놓고 지금 제가 연을 하고 연을 띄우고 있습니다. 오늘 영 재미가 없어요. 바람이 안 부는 관계로 제가 오늘 많이 풀지를 못합니다. 바람이 많이 부는 날에 제가 한번 이거 자체를 여러분들께 좀 실방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. 바람 많이 불 때. 오늘 바람이 영 없습니다, 여러분들. 바람이 영 없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재미가 좀 없을 것 같죠, 그렇죠? 자, 여러분들 이런 낚시를 이렇게 여러분들의 연을 띄우고 싶으면 그 낚싯대 뭐 비싼 거 살 필요 없습니다. 지금 저 낚싯대는 굉장히 비싼데거든요. 굉장히 비싼데인데 전원적으로 저래 비싼데에 할 필요가 없습니다. 잘못하면 뽑아질 수도 있거든요. 그래서 이런 자체는 좀 굉장히 실안되고 좋죠. 자, 지금 바람이 안 부는 관계로 자꾸만 내려오고 있죠. 여러분들 조금씩 뭐 올라가기도 하지만은
자체는 진짜 너무 재밌습니다. 어른들도 재미있고 있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도 재미가 있겠죠. 자꾸만 내려오잖아요. 그렇죠? 바람이 너무 없어서. 다음에는 바람이 많이 불 때 제가 실방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. 어저께부터 바람이 없었거든요, 여러분들. 어제부터 바람이 없었어요. 자, 여러분들 화면을 좀 돌려볼게요. 아, 저 올라갔을 때. 아, 따뜻해. 낚시, 연낚시, 가오리 연낚시입니다. 자,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가오리 연낚시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. 자, 지금 제가 이렇게 파이프에다가 걸어놓고 지금 연을 띄우고 있거든요. 자, 다시 한번 더 보여드리고. 자, 바람이 없어서 자꾸 내려오지, 여러분들. 그쵸? 자, 여러분들 화면 좀. 자, 여러분들 송정의 전정민입니다. 자, 오늘은 제가 이렇게 또 송정해수욕장에서 여러분들과 같이 낚싯대로 연을 날려보았습니다. 자,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해볼까 합니다. 다음에 바람 많이 불 때 그때는 제가 직접 띄우는 거로 제가 앞에 나가서 연 날리는 모습까지 제가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